네, 저는 이제 박재욱 감독님 멘티로서 이제 참여하게 된 민현이라고 합니다. 팔로워하던 이제 작가님께서 계신데 그분께서 홍보글을 올리셔서 처음 알게 되었고, 마침 제가 뭐 학교도 안 다니지 않고 있고 딱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네,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제목은 일단 Borrowed Light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주인공이 이제 나방소년과 거대벌레가 등장하는데 빛을 이제 쏘아붙이는 그런 거대벌레라는 존재와 그 빛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방소년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. 움직임에 좀 재미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통통 튀는 그런 느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실루엣으로 좀 디자인을 하였고, 그리고 이 친구 되게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었어요. 처음에는 벌레의 형상에 가까운 친구였는데 나중에 갈수록 좀 인간형에 가깝게 이제 좀 디자인하게 되었는데, 억압되어 있는 약간의 소심한 그런 모습이나 그런 표정 같은 게 좀 더 잘 보여야 됐었고, 탈출을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용기가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담고 싶어가지고 내 디자인을 좀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. 그런 부분들 좀 열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borrowed ti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. 이게 좀 덤으로 내가 살게 된 그런 삶이라는 뜻인데, 아무튼 이런 단어에 좀 영감을 받아서 안정감을 뭐 누렸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그런 빛이라는 의미로 좀 제목을 정하게 되었어요. 네. 애니메이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은 거를 좀 좋아하고, 그리고 그게 되게 애니메이션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된 움직임이라던가 되게 과투시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좀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넣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리 분위기는 진짜 너무 순탄하고 왜 이렇게 잘 되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, 세 편으로 나눠진 그런 애니메이션 분야를 하는 것은 처음이어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또 어떻게 나눌지가 되게 처음에 엄청 관건이었거든요. 많이 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유입이 많이 되는 편은 1편이잖아요.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이겠다,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어떤 식으로 좀 설계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피드백 많이 받았고, 즐거운 자극 받으면서 잘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창인재 멘토를 맡고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 박재옥입니다. 민현이 멘티님은 워낙 기본기가 탄탄하세요. 드로잉이라든가 또 아트웍, 또 색감, 모든 프로세스 각 단계별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고, 멘티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본적인 역량을 잘 발현하도록 제가 이제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장점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좀 길을 살려주고, 또 단점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이제 시간을 갖고 고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민현이 멘티는 어떤 사람이던가요? 아, 다섯 자로요? 네. 최고의 멘티. 잠깐만,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? 완성에 대한 걱정이 사실 되게 많이 되는데 잘 될 거라는 좀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, 이제 멘토링 같이 하면서 감독님도 많이 자극을 주시고 되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대로만 해. 이대로만 하자. 네, 감사합니다.